올해 가수는 방탄소년단입니다. 2018 MGA 마지막 대상인 올해 가수는 월드와이드 방탄소년단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두 개의 대상을 연속 수상하게 됐는데요. 각종 음원 차트를 강타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 거듭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음악을 통해 전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K-POP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BTS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아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올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지내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한 일들이 정말 너무 저희에게 크게 오고 또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일들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부족한 저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옆에 있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다. 네, 올해 가수라는 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 계신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분들과 많은 아티스트분들과 같이 활동해서 이렇게 올해 가수라는 행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무한한 영광이고 저희가 올해 가수로 이렇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건 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또 정말 큰 행운과 지금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다는 거 정말 잊지 않고 이 타이틀 올해 가수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앞으로 그걸 또 당연시하지 않고 더 노력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가는 더 멋있어지는 네, 방탄소년단 BTS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love you so much, Army. Thank you. 네, 아미 여러분. 데뷔부터 저희에게 날개를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날개 덕분에 저희가 정말 높은 곳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더욱더 방탄소년단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 식구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저희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열심히 해주는 우리 방탄소년단 사랑합니다. 부모님들도 사랑해요.